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토픽 공부가 먼저냐 또는 답안 쓰기가 먼저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답안 쓰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토픽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해보면 70% 이상은 답안 쓰기가 먼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답안 쓰기가 먼저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명확합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는 토픽보다 답안 쓰기를 먼저 해야 한다. 토픽보다 답안 쓰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특별히 생각이 굉장히 정리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제를 뽑은 거는 답안 쓰기가 기술사 시험 합격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즉, 답안 쓰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화두를 먼저 던졌는데, 이게 시험 합격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우리 시험은 글로서 표현을 해야지만 시험을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예전에 사법고시나 또는 우리 국가고시 중에서도 2차 필답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 시험으로 답을 쓰게 되거든요. 기술사 시험도 CBT나 또는 오지선다와 같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서술을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손끝으로 한땀한땀써 내려가야지만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안 쓰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답안 쓰기를 해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이게 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한 토픽의 개수라고 합시다. 뭐, 구체적으로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봐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대략 한 2,000개 정도 돼요. 1,800개, 900개, 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 수치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2,000개에 해당되는 이 토픽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답안 쓰기를 하면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불행하게도 요 영역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공부했던 2,000개 범주 안에 시험 커버리지가 100% 된다. 이게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3,000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은 높아지지만 100% 커버리지가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토픽의 개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토픽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답안 쓰기를 한다. 이 전제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토픽을 얼마만큼 해야지 완벽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거죠. 다만 출제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그게 100% 출제의 커버리지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은 조금 역발상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기가 된다. 답안 쓰기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답안 쓰기가 된 시점부터 처음에 토픽의 개수를 대략 한 400개 정도를 학습을 합니다. 자, 1교시 형이나 2교시 형에 대한 답안지, 즉, 용어형이나 서술형에 대한 답안지를 쓸수 있다.
형식에 맞춰서 이때 다반쓰기가 된다는 말은 형식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 주제를 논리적인 근거와 또는 용어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답안쓰기의 형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내 손끝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 단계를 저는 마구쓰기 단계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용은 틀렸지만 형식은 갖춰 쓸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저는 마구쓰기라고 그러고 마구쓰기에 대한 답안쓰기가 된다라고 전제하면, 즉 형식쓰기가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토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400개를 먼저 합니다. 또는 여건에 따라서 200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200개를 할 수 있어요. 200개를 할 수도 있고 400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나서 첫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 400개 안에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쓰기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400개 대 학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쓰기가 된다면 합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이 이 범주에서만 많이 나온다면요. 약간의 운이 따라주는 거죠. 혹시라도 첫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즉, 내가 공부한 400개 외에 다른 범주에서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첫 시험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 한 200개 정도를 늘립니다. 그러면 커버리지가 그 전보다 넓어졌겠죠. 제가 첫 번째 전제한 것은 토픽 개수가 많으면 많이 학습할수록 커버리지는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죠? 집안에 대소사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많은 토픽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토픽을 시험 주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2회차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치러 갔을 때 예전 400개보다는 좀 더 범주가 넓어졌기 때문에 요 안에서 출제될 확률이 더 넓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횟수를 늘릴 때마다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200개가 아니라 400개가 될 수도 있고 600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학습을 하시는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수를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완벽하게 소화하느냐도 문제인데, 그 토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제가 또 다른 강의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답안쓰기이기 때문에 왜 답안쓰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쓰기가 됐다고 하면 운이 따라준다면 첫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고 또 운이 따라준다면 두 번째 시험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차를 더해갈수록 커버리지를 넓혀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우상향 곡선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게 답안쓰기가 반드시 먼저 돼야지만 이 합격 곡선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운이 따른다면 첫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토픽 학습 개수가 얼마 안 되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한 분은, 물론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인데, 토픽을 딱 200개, 즉 이런 기본반 수업을 마치고 저하고 첫 스터디를 하는 중에 합격이 됐습니다. 토픽 학습 개수는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넘어오면서부터 벌써 답안쓰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다듬어 줄 수 있는 거는 좀 더 채점자들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좀 더 전문가스러운 답안지를 만드는데 다듬는 역할을 제가 해준 거지 기본적인 쓰기는 그분이 하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개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4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또 강조합니다. 답안쓰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토픽을 욕심내서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합격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와줘야 된다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긴 하죠. 기술사 시험은
시험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토픽을 완벽하게 모두 다 소화한 다음에 시험을 치러 간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되느냐? 자, 무조건 답안쓰기가 먼저라고 말씀드렸고 답안쓰기를 먼저 해야지만 토픽 개수를 늘려가면서 어느 순간 합격한다고 했죠. 그게 빠를 수도 있고 조금 1년 걸릴 수도 있고 커버리지가 넓어진 만큼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단기 합격도 노릴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이때 무엇을 중심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가 용어형이냐? 서술형이냐? 또는 풀이형이냐? 이런 전제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어형 같은 경우는 정의하고 기술요소, 정의하고 기술요소 또는 구성요소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주로 용어형은 1교시 문제입니다. 정의와 기술요소, 그래서 제가 토픽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많은 분들에게 정의와 기술요소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거는 토픽 학습법에 제가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이나 풀이형은 대부분 이 두 개는 2교시형입니다. 즉 2교시, 3교시, 4교시 문제를 풀 때는 서술형, 풀이형입니다. 서술형의 기본 뼈대는 용어형의 결합입니다. 즉 1교시로 써야 되는 요 주제를 서술형에서는 두 개, 세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 주제에 대해서 두 개, 세 개, 3페이지 정도 해당되게끔 풀어주는 게 서술형이고요. 거기에 약간의 논리,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목차에서 나옵니다. 목차. 목차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가 그 논리를 펼쳐주기 때문에 목차 부분을 잘 다듬어서 논리를 덧대는 작업은 약간 그 미시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정의와 기술 요소 중심의 키워드를 많이 노출하는 글로 요즘은 가야 됩니다. 그게 서술형 방식이고요. 풀이형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정규형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알고리즘의 풀이를 푼다든지 또는 전산수학에 관계된 또는 이산수학과 관계된 문제가 나와서 풀이를 풀 때는 풀이형 문제에 대한 답안 형식이 위에 있는 용어형과 서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핵심은 풀이형을 풀 때는 반드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이 분석을 하는 단락이 주로 어디냐면 이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이하는 풀이 단락이 3단락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이것도 표로 풉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풀이형만 따로 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식은 좀 다르다. 용어형은 1교시형이고 서술형은 주로 2, 3, 4교시에 해당되는 2교시형이고 이거 서술형도 요즘은 트렌드가 키워드 노출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용어형의 결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풀이형도 결국은 1단락에서는 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락에서는 문제 분석을 해주고요. 3단락은 문제 풀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중요한 무엇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되는가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런 상세한 것들은 이제 물론 스터디 때 계속 연습을 하죠. 언제까지 연습하느냐? 손끝에서 나올 때까지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